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예, 관계를 넘어 그 앞에 있는 말이 뭐죠? 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죠. 예,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평안과 행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맞은데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느냐는 거죠. 돈 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그냥 섞어서 혼합해서 막 쓰신다고 생각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언제 있는가? 관계가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내적인 평안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건 인격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듯이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건이나 돌이나 자동차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그런 것들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평안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격적이라는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입시를 앞둔 딸하고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무슨 상처를 입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전에 어떤 아빠는 입시를 앞둔 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꺼내야 될까? 또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치 사춘기 아들처럼 입시를 앞둔 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혼식 때 종종 부모가 편지를 이렇게 읽는 결혼식.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도 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결혼식은 짧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아마 그 편지들이
예, 종종 감동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얼마나 감회가 많을까, 얼마나 그 자녀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몫이 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원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관계가 복잡하고 거기에 답이 없으면 인생의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고기를 썰든지 아니면 뭐를 집어먹든지 이게 입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이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관계는 가까운 데로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성도와 주님의 교회와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키는 뭐냐면 하나는 죄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죄와 은혜. 이는 복음 안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죄와 은혜입니다. 서로 상반된 해답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죄로 인한 거예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죄고 관계를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에서 죄와 은혜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서가 마치 어떤 연속극 드라마 같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상상력에 의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복음의 빛으로 보시기를 자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했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다. 그런 작가적인 시선으로 혹은 심리적인 밀당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그의 안에 내재해 있는 죄와 은혜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사무엘과 사울, 다윗 사이에 어떤 작용들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죄와 은혜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 말이 약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처럼 들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볼 때, 아하, 다윗에게 이 질문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막다른 상황입니다. Fairfarene situation. 막다른 상황 속에 어쩌다가 모든 것이 이렇게 사면초가이고요, 또 꼬여있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상황이 여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구가 보이느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Ausweg los.
예,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사실은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문제는 다시 반복하자면 뭐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두 관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을 다시 분해보면 뭐와 뭘로 나뉜다고요? 죄와 은혜로 나뉘는 거예요. 죄와 은혜로. 사람들은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잘못했느냐는 생각을 해요. 예? 누가 잘못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목도 조금 있어. 그지만 이 사람에게 관련된 몫이라는 것은요, 51%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허당이에요. 예?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 물론 나도 시험을 못 봤지. 그러면 자기는 면제된 거야. 왜냐하면 49%니까 혹은 30%니까 다 면제된 거예요. 근데 50%가 넘으면 그쪽으로 다 쏠려버려요. 관계랑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얘기가 들면요, 관계는 어려워지고 평화는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거기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을까? 이런 질문은 되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이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하시듯이 내 죄야, 내 죄, 내 죄야. 그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며 내가 죄인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았어요. 한 많은 시대를 여자의 일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진 풍상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짐과 또 거기서 겪었던 갈등과 그로 인해서 채증처럼 쌓인 한을 한숨처럼 토해내는 문장이 기네요. 그런 얘기처럼 들렸어요. 내 죄야. 저는 어릴 때 그게 좀 듣기 싫었어요. 그냥 신세타령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탄식과 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는 복음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죄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돌팔매질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프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다. 그리고 굉장히 오픈 하트를 가졌다. 그리고 대화의 기술이 뛰어나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지혜가 있다. 요셉이 처음에는 편애를 받던 채색옷을 입은 야곱에게 편애받는 어린아이였습니다.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마른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또 음해를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또다시 던져지면서 그는 어느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게 무슨 몽테 크리스토 백작처럼 고생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밝아졌거나,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겪으니까 머리가 밝아진다.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생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다쳐지죠. 그리고 편역되고 편벽되고 왜곡되죠. 인지가 왜곡되고요. 그리고 감성이 왜곡돼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생하니까 마음이 트이고 생각이 맑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한 가지, 다른 요소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한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가 있는가, 내 죄악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문제와 공이 더 많아요.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출신인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일생을 계속 끌고 가는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차를 잘못 세운 게 나의 죄인가, 저 사람의 잘못인가,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순종,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헌신, 나의 우선순위, 이것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복주실만 하신가, 이것은 다른 사람, 에이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그런데 뭘, 목사님도 그런데 뭘,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한 분, 내 생명의 주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자기 성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돌아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고, 그리고 비로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왕의 호를 내밀어서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의 옷자락에서도 흘러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리고 그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 졸이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옷자락 같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은혜,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는 은혜, 그 관계를 살리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은혜이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을 깨워내는 거예요. 깨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돼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른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예, 그럴 리가 없다. 너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단은 지금 상황을 잘못 읽고 있어요. 다윗과의 우정에 취해서 상황을 다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원치 않게 아버지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까지는 아니야. 그럴 사람이죠. 돌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네. 이제 자기에게도 창을 곧 던지게 되죠. 내일 모레 창 던져요. 창 던지고 다윗이 아버지를 가서 한번 떠보라. 예, 그가 나를 정말 죽이려 하는지 한번 네가 떠보고 나에게 알려달라. 예,
골리앗처럼 다윗은 사울을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골리앗 대하듯이 원수 대하듯이 무슨 인민군 상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떠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아직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이 죄와 은혜의 속성을 요나단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확신하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I'm convinced. 로마서 8장이 얘기하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은 줄을 헤세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 사울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정에 아니 그 은혜를 베푼 그래서 다윗과의 사이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줄을 내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나를 해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서 너에게는 알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해명이 필요합니다. 해명이 필요해요. 다윗은 여기에서 이런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게 없다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잘못했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제가 100% 200% 장담합니다. 관계는 살아있지 않아요. 밥 먹자. 마음대로 하라 했잖아. 예. 여러분 그 죽은 관계예요. 예. 계속 그렇게 하는. 예. You win. 예. 그건 죽은 관계예요, 여러분. 죽은 관계예요. 예. 아유, 저놈의 인간, 무정한 인간, 저놈의 영감. 에이. 너가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불쌍히 여기고 사는 거지. 예. 새끼 밥 해주고 그냥 서로 한 집에서 한 지붕 이고 사는 거지. 인격적인 관계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우리는 피하고 살아. 그래서 얼굴도 가끔 볼 뿐이에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그런 돌파구와 그런 지혜를 찾죠.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관계라면요. 그 관계는 죽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관계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예배 시간에 졸릴까요? 왜 하염없는 끝없는 졸음으로 무재갱처럼 따라갈까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내놓을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요. 관계에서 내놓을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물처럼 눈물이 솟아나는데 맹숭맹숭해요. 아니 졸업했다고? 어이구 그래? 그래? 군대가? 그래? 곧 오겠네? 요즘 짧아졌더라? 군대 좋아졌어? 그래? 갔다 와. 벌써 왔니? 이제 취직하겠구나. 그래? 결혼도 해야지. 요즘 애들은 참 늦게 하더라. 그래? 그래? 그게 돼요? 네? 눈물 같은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심할수록 가슴이 더 사무치는데 왜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하죠? 네, 어릴 때 무슨 상처를 주었을까? 무슨 잘못된 영향을 주었을까? 왜 내가 촉진시킬 때 더 후원해서 촉진하지 못했을까?
그놈의 교환 학생 한번 보낼 때 보낼 걸.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거잖아요. 관계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봄이 없냐고요. 그건 인격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이 뭘 해줬느냐고요? 무슨 요술방망이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요술방망이도 가끔은 대우를 해줘야지. 요술방망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호하자.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다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다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랑해져요. 대개 보면. 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찍은 것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하면 막 아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렁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어딘가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속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니까 없다고요? 천만에. 네. 오래된 베테랑 신자니까 나도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었다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성경통독 지금 일곱 번째라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성경 필사라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나는 점잖은 신앙이라고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네티게 아우슈프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을 내가 안다. 예. 진실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어 그래 뭐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지금까지도 에이 모르겠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바울도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진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멋진 얘기로 중보 제목만 하면요 제가 그것을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 뭐 디아스포라와 세계와 열방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귀신 신을 아까먹는 이야기, 명분뿐인 이야기, 인격적인 관계는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하면서 세계 평화와 트럼프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해요? 잘 살고 있어요, 시카고. 트럼프 빌딩도 그대로 있고요. 잘 살고 계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 요나단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경청합니다. 예, 대화의 기본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 귀리우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여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 없으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끝까지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 토론 프로그램 보면은 다 서로 따발총처럼 얘기하다가 막 저 사람이 계속 얘기치고 나면 라스미시 아우스레든 이렇게 하잖아. 막 나를 좀 끝까지 얘기하기 좀 놔둬. 좀 끼어들지 마. 끼어들지 마.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끝까지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또 그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철야 기도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철야 기도 많이 했거든요. 철야 기도 할 때 너무 좋았어요. 물론 힘들고 피곤하지만 왜 철야 기도할까?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가끔은 철야 기도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깊게 얘기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더 좋아하시죠. 그렇습니다. 1대1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옹호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삼칫하면서 그래 사울왕 좋은 분이시지 그렇게 애둘러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만이 신뢰를 강화시킵니다. 진실만이, 그 진실이라는 것은 섬뜩한, 아주 생경한, 조잡한, 공격적인, 거칠은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요나단의 마음에 신뢰가 일어나죠. 그 다윗의 말에 진정함이 느껴지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 하는 게 사실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적개심과 분노나 경계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동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으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진실을 넘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내어놓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예요. 헤세드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값을 치르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모든 관계에는 그것이 있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는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대화가 있고요, 진실이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어놓음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죠. 자기 마음을 열고 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야지 때를 쓰는데도 배고파서 그래, 억대기를 쓰는데도 졸려서 그래, 제가 와가지고 심통이 난 거야, 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죄를 인정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무섭게 칼날을 들이대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필요한 것은 은혜 하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값을 치러주고 사랑해주는 죄와 은혜가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관계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과거에 서로 약속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과거의 신뢰의 기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떠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실히 너도 알고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칼을 들이대고 골리앗과 싸우듯이 싸우지 않을 수 있겠다. 나는 더 도피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내가 대결하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요셉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면서 여러분 때로 답답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같은 거냐? 원수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불러들이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막 그런 것만 자꾸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과가 있다고요? 에이. 인정이 있다고요? 의리가 있다고요? 어리? 예. 인정도 있고 어리도 있는데 플러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이란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이들은, 사역하는 이들은 아쉬운 것처럼 하십시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쉬운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야 기울어져요. 그런데 팽팽하고 아우 저 사람 언젠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갚지 않으면 관계 나빠지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기울어지지 않은 거예요. 팽팽하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눈에는 눈, 선물에는 선물. 김치에는 김치. 그릇 보냈는데 그릇에 못 담겨왔나 이렇게 보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관계가 기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아쉬운 것처럼 자기가 마치 큰 빚이 있는 것처럼 섬겨야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사요. 그래야 그 사람은 헤세드에 눈 떠요. 그래서 자기도 은총을 입은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빚은 갚을 수 없어야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도대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인정과 의리에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하루에 월삭제를 사울왕이 가족 중심으로 보내는데 내가 안 가고 사흘 동안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아버지 눈치를 한번 봐라. 아, 다윗이 머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솔로몬이 머리가 좋던 거. 아니지 하나님이 치를 주셔서 그랬지.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초하루 날인데 가족이 모이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침대째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명분상으로는 가족이 모여서 이 예배와 축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다윗이 왜 가야 돼요? 사위잖아. 사위가 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장수예요. 핵심 지휘관이야. 그러니까 빠질 수 없잖아. 거기다가 또 연주자야. 하프도 쳐야 돼. 이야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 뒤에는 필참. 예,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이 호시탐탐 예, 다윗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첫날에는 얘기를 안 할 거다. 왜 첫날이냐면 이 월삭제는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거나 뭔가 모기한테 몰려서 이렇게 부스럼이 있다거나 그러면 하루 있어봐야 돼. 정기가 예,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안 나타나는 것은 이유가 돼. 예. 근데 둘째 날도 안 보이니까 사울왕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없는 데서는요. 예, 말을 함부로 해요.
그 감정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안 하고 우리 사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놈 어디 있느냐? 연하단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네,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급히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라고. 예, 내일 모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분노가 폭발하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너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만주 앞에서 못할 이야기를 하더니 창을 집어가지고 아들을 죽이겠다고 확 집어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에게 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단 부족한 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꽤 되고 은혜 받고 훈련도 받았는데 요즘 마음이 칼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다. 뭐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놔야 되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문 열어주세요. 하루만 철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왜 그 얘기를 못해?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가 나빠졌다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가 있게 하라.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있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을 동원시키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제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예, 우리가 네 죄는 뭐야? 내 죄는 뭔데? 그건 좀 성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씻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메말랐다. 그러면요 분명히 판단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데 저건 저런데. 그래갖고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관계에서 나의 고백과 토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놓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목자 잃은 양을 목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리될 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 사람이 들러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말씀에 보면 사울왕의 그 마음이 비장한 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의 모습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들러갑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서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변한 게 맞다. 그러면서 네가 도망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리고 나서 그 시종에게 너는 이제 저쪽으로 가거라. 가고 나니까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서 요나단에게 삼배를 하죠. 삼배. 한국식의 삼배는 아니지만 예, 세 번 엎드려 절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눈물을 흘리지요. 예, 인격적인 관계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죠.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피의 길을 떠나고 광야의 길을 떠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쏟아놓을 수 있죠. 쏟아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자리를 채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끼나 세끼나 네 끼를 먹어서 우리가 평안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언제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울컥울컥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 나이 든다고 다 그래요? 안 그렇죠.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오늘 뭐가 불편한가? 나의 죄는 무엇인가? 요나단에게 다윗에게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울왕 앞에서든지 죄가 있다면 네가 왕에게 가서 고할 게 뭐냐?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리에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하거나 무슨 일터와 사업이 흥망이 어떻게 되거나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괘씸한 거, 저. 네,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채우셔요. 기울어진 관계가 될 때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네, 팽팽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에서 승리하십시오. 디아스포라가 관계에서 무너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랗게 빛바랜 얼굴로 근심과 걱정 가득하고 한편으로는 원망과 분노가 은은히 서려 있는 그 모습으로 빼앗긴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평안이 없고 그들이 뭐를 하든지 성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성공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하는 빛만이 역력할 뿐 아무것도 누가 저 사람이 나에게 덕 보려고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에서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왜 받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야, 너희는 잘할 게 뭐야? 공부나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교회 학교 자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 공부에 대해서 더 잔소리를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썼더라고요. 할렐루야.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더 얘기해. 그보다는 인격적인 대화들을 시도하고 네 마음을 내가 몰라주었구나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다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자식의 은혜로 사는 부모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면서도 아쉬운 것처럼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야 내가 이것도 얼마나 골라서 이렇게 애써서 감사한 줄 알고 먹어 이거 사.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했어요? 분한 마음이 생겨 나중에 갚아야지 이거. 갚는다는 건 좋은 마음인가요? 아쉬운 것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것도 정말 아쉬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 너무 아쉬워서 섬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아쉬운 거예요. 제가 전에는 전도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하니까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당당하게 전도할 수가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이 손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래갖고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정말 아쉬워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관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죄와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